맛을 봐야지. 아, 맛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조각씩만 먹자, 우리. 와, 나눠 먹으면 맛있다. 어떤 맛일까? 아, 저런 거 죽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오, 오, 맛있구나. 산미도 높고 단것도 높고. 하몽이? 네, 하몽이. 이 사과 맛있는 것 같아. 안 저렇게 조금 주면 뭐든 맛있지 않냐? 진짜? 감칠맛 나서. 어, 감칠맛 나가지고. 아주 칼칼해서 디저트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로 한번 잼을 만들어 볼까요? 어, 잼! 잼! 잼은 거의 만들어 먹어요. 딸기랑 딸기잼이랑 사과잼은 늘 만드는 거를 먹어요. 수제, 수제잼이다. 와. 약간 말라서 쭈글쭈글해진 걸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사과를 씻을 땐 베이킹소다. 그죠, 그죠, 그죠. 아, 예쁘다. 예쁘다. 7개. 7개면 꽤 나와요. 껍질채 해볼까? 껍질이 영양이 제일 많으니까. 네, 맞아. 오늘은 껍질채 담그는 잼. 네. 껍질채 담그는 잼. 음식도가 칼을 쓰는 맛이 있죠. 아. 이야, 어떻게 아니 이영국 셰프님 아니야? 이거는 이 정도면 와. 어우, 진짜 잘하네. 칼도. 물건이에요, 물건. 내가 지금 깍두기를 담근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우, 너무 잘하셔. 많다. 2리터만 넣으세요. 그냥 굳이 많으면 날려야 되니까 다. 설탕을 1:1. 자, 됐어. 오, 저울 좋다, 이거. 5,000원. 저울, 저울. 어, 저울이 5,000원? 네, 5,000원 샵에서. 1,000원 샵에서. 언니 요리하다 보니까 저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울이 있어요. 레시피 잡기 좋은. 한 250g 되고 이게 50g 되니까 하나가 한 200g 되네요. 아, 빈틈없어. 동량으로 넣게 되면 14. 1,400. 1.4kg 넣어야 되네. 아이쿠야.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딱 한 가지는 물론 요즘 잼을 다 좋은 걸로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난 있으니까.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비정제. 그래서 비정제. 건강. 건강이다, 건강. 1kg만 넣읍시다. 이거 다 하면 1kg는 되겠다. 999, 8. 2g이잖아요! 안 돼요? 아, 한 꼬집은 0.6g이야. 한 꼬집은 0.6g이니까 세 꼬집 넣어보는 거예요. 뭘 2g을 채워? 야, 한 꼬집은 0.6g이야. 세 꼬집. 아우, 세 꼬집. 어, 저 끝에. 네 꼬집. 네 꼬집. 네 꼬집. 그쵸. 소름 돋았어. 와, 이게 뭐라고 다들. 아니, 또... 무슨. 아니, 살림을 무슨 수능 보듯이 해. 어? 그쵸. 네 꼬집을 넣었더니 정말 6424. 정말 한 꼬집은 0.6g이란 게 확인되었습니다. 똑똑하시다. 이걸 끓이면 돼요. 아, 나 기대됐는데. 와! 오, 따뜻한 사과 주스? 예. 맛있겠죠? 맛있어. 사과. 달달하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런 건 잼 만드는 사람밖에 못 먹어보잖아요. 잼을 잘 안 만들죠, 이게. 그냥 이것도 나눠 먹어. 아, 이게 너무 착하셔. 궁금하죠? 이런 걸 먹어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주는데 육수. 너무 조금 줘. 아빠. 아, 이건 많이 너무 조금 줘. 어우, 너무 맛있지. 정말 사과 차라고 해야 되겠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너무 맛있지. 대박. 감기가 났고. 감기 났겠죠. 피곤할 때 달달한 거 마시면 얼마나.